오늘 말씀은 신명기 28장 오늘은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가득 담겨있는 장이죠. 바로 복에 대한 것, 주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저주를 받게 될 것도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은 14절까지만 말했는데 저주는 15절로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저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보다 저주의 말씀을 더 많이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주를 하고 싶어서? 아니요. 주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복을 주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저주에 대한 얘기를 더 훨씬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을 때 사용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비춘다는 게 그의 영광을 내게 비추어서 그 영광이 내게 나타내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항상 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늘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든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그 영광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많은 사람 중에 내게 그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해요. 가슴으로 벅차게 감사로 와 닿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신명기 28장을 보니까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 조건이 1절에 나옵니다. 단, 조건이 뭐예요?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고 오늘 본문 끝에 우리가 읽었던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사실상 이 복을 어느 만큼은 받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나라에서 세상의 재정, 물질을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라고 말할 만큼 그들이 물질을 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는 건 복이에요. 그 복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서 온다라고 믿느냐라고 보면 사실상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지 않고 있어요. 그걸 무엇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만을 주로 섬겨야지만 이 땅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온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유대인들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주권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믿고 순복합니다. 이 말은 그냥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정말 참 유대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남은 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증거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다른 우상 신을 섬겼을 때 그들이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를 다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말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자들은 반드시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어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도 다시 세우게 하시며, 근데 그 예루살렘을 세우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누가 지원해서 세우게 했냐면 이방인이 그걸 지원해서 세우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의 재물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실 땐 그 모든 것을 세우게 하신다. 그 경험을 한 참 남은 자, 유대인들은, 참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오늘도 구두로 계속 말해오고 자손에게 가르쳐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4절 회마의 말씀, 그 이후를 보면 너희들이 자나 일어나나 문 밖을 나가나 들어오나 늘 그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할 것, 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이걸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자다, 이걸 가리키는 거죠. 오늘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느냐, 네가 만약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그것, 그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분이 모든 만물의 통치자여 모든 행사 화복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시며 그가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 그 모든 창조,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했던 구원의 하나님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말에 순종을 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축복의 역사를 오늘 이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복을 받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고 물질의 복을 받을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사 형통의 축복. 그 만사 형통의 축복하면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들은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복 있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시편 1편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의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인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연합된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 이 사람을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사는 새 사람. 7절 말씀을 보면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악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과 악으로 판단해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라고 말한 악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명령에 그 규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은 모두가 악인입니다. 그 악인들의 꾀, 이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지식, 세상의 방법,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악인의 꾀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와 지식과 방법과 모든 것들은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고 이것은 육신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인의 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절대로 세상의 지혜나 지식과 어떤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여서 교회에 접목을 시키고 있느냐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인들이라는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교회에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죄인들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믿는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믿는 믿음의 삶은 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 판단도 없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바로 죄의 속성에서 나온 것이고 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죄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죄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 때 이 오만은 교만과 같은 걸 말하고 있죠. 교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사단.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 그래서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것을 보아하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지금도 내가 무엇인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저 순복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 자이지 내가 무엇인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내가 내 방법을 세우고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고 했다라고 생각해도 이 모든 것이 오만이요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라는 내 고집, 아집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것을 주님은 다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바로 그 죄의 속성, 바로 그 교만, 오만, 자만 이런 것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편 1편을 쓴 사람은 바로 이 악인의 꾀가 무엇이고 죄인의 길이 무엇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것을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말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더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을 받되 즐거워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주권자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복해야 하는 그러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복의 근원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복해야만 할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것. 이게 바로 경외함이에요. 주를 경외한다는 것. 늘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님께 묻고 순복하는 자, 그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정말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어질 때에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 마음에 품는 것, 내 생각에 품어야 할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늘 지배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3절의 말씀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 말한 시냇는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 노는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강이 바로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흘러내린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내냐? 십자가로 흘러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너는 죽고 연합되어지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이제는 의로 사는 자가 되어지라.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유대인의 철 유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가 봄이고 오순절로부터 속죄일까지가 여름이고 속죄일로부터 그 다음에 가을이고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있고 난 다음에
겨울이에요. 그 안식일과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자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는 얘기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때를 따라 그들에게 모든 일을 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그들에게 완전한 안식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에 시절을 쫓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고 나아가는 자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데 그 생명의 열매가 오늘 신명기 28장에 모든 삶에서 떡광주리가 복을 받고 그 자식들이 다 복을 받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항상 청청하다라는 거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는 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들시들한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오늘 기뻤다가 내일이 또 곤두박질을 치고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그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순간에 내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그 생각을 내가 붙잡기 때문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청청함이 있어서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럴 때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할 때 물질에 뭔가 풍요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안락함, 부요함 이거를 바라요. 그런데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라다 할 때 정말 물질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부요하게 다 주어져서 돈을 갖다 쓰기를 물쓰듯이 쓴다 그랬다 할지라도 심령이 정말 그런 사람들이 평안하고 행복하냐. 그 안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모함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서 물질은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고백했어요? 솔로몬이. 정말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가장 부를 누렸던 솔로몬 또한 가장 큰 지혜를 누렸던 솔로몬이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세 번이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했어요. 정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니까 육체로 우리가 가진 것들은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만큼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흘러가서 날아가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의 축복을 받고 만사 형태의 축복을 받는 것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복이다. 이 말씀을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약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면 창고에 넘치도록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께서 부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한 11조 물질의 10의 1을 드리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물질의 10의 1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더 말하는 물질의 10의 1을 드리는 이것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기 때문이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10의 1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나머지 아홉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거둬들인 추수한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추수되어져서 속한 자입니까?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오늘 신명기 8장과 시편 1편에 말한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그 생명수의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그의 주로 모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진멸하고 그 생명의 주가 되어지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다시 바꿔 말하면 생명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만사 형통의 축복 다 형통하리라고 한 축복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는 이 말은 이 땅에 아들로 인자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여신 바로 구원의 길이 됨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가슴으로 완전히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의 전부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 그냥 죽고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나도 겸손하고 예수님을 주로만 모시는 심령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이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티끌도 의심 없이 믿고 그 구원을 소유한 자로 내 심령에 모신 사람이라면 그 생명으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이깁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생명이 이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건지실 걸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꾸짖어서 내쫓아야 돼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내 안에 주신 그 생명의 권세를 내가 믿고 가진 자라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내 육체에 질병을 주고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쫓아내는 거예요. 내 가정에 또는 내 심령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자각되어지고 있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만한 것들 고집, 아집 분명히 말했어요. 고집은 우상 숭배라고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고집스럽게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아주 정말 쫓아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 자다. 정말 이거는 내가 진절인하게 미워하고 대적해야 될 내 원수예요. 내게 주신 것은 부드러운 심령이에요. 그러니 내가 아직 고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오만한 자리에 앉은 걸 말해요. 내 고집은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거 쫓아내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러고 그거를 붙잡고 버리기를 싫어해. 이게 나니까. 이게 뭐예요? 오만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한 입으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주님이 가장 싫어하고 있는 그거를 굳세어라 붙잡고 있는 이 오만, 교만, 나라는 이 고집, 내 생각. 이건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섬긴다고 해요. 그러면서 왜 주님이 복을 안 주냐고 말해요. 나는 철저하게 버리기 싫어서 붙잡고 있으면서 아
아니요. 분명히 주님은 이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명령을 지켜야지. 물리쳐야지. 오직 나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분만 섬겨야 될 피조물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가족과의 싸움, 자식과의 싸움, 남편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때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내 안에, 네 안에 고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안에 네 의 강한 의가 있기 때문에, 네 안에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여 싸우라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해서 물리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쟁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이미 싸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싸우셨고 이미 이기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맡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가 없어지고 오직 그 이름으로 싸우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싸움은 칼과 창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기는 싸움이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순간에 받는 잠깐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목사가 하는 말 잘 듣고 교회에 충성하는 게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려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고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성경이 하얀 종이에 쓴 검은 글씨로 보이십니까? 성경을 읽으면 졸립다고 말하시는데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살아서 역사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읽으실 때 살아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셔야 해요.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여호와가 지금 이 순간에 이미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도 나에게 한 말씀으로 들리면 그건 지금 제대로 읽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명령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게 명령으로 말씀이 내게 지금 하시는 메시지로 들릴 때 그 말씀은 살아서 생명으로 내 안에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복을 받는 것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는다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예요. 모든 나의 행보에 복이 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럼 나를 만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나누는 자가 되어집니다. 어두움에 잡힌 자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강을 주게 되어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바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자들이 애통하는 자요. 그러한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요. 그러한 자들이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요. 그러한 자들이 의를 만나도 핍박을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믿음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여호와께서
오늘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적군들은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 악한 영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한 어떤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냥 믿고 그 안에서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또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오늘도 말씀으로 이기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믿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아시는 이 귀하고 귀한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까?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십니까? 정말 내가 없이 내 고집 아집 또 거짓된 것을 따르는 그 어떤 것도 육체의 생각도 육체의 정욕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산다는 얘기는 십자가 완전히 죄에 대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셔서 그 믿음이 이기게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참으로 저는 복을 받는 자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라는 말을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